이걸 놀토의 오마카세 입장은 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형님. 자, 오늘 함께 이제 시장을 떠나기 전에 전에 뭐야? 특급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김동현 씨가 뭐야? 진짜요? 잠깐만요. 아, 오늘이 마지막이잖아. 신도엽 씨와 꼴등 승부에서 지금 몇 개 차이죠? 다섯 개 차이입니다. 그럼 몇 년 걸립니까? 5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1년 남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긴급 조치를 내가 취하겠다 라고 분명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현 씨와 무려 4개 차이로 4년! 5개 4년 차이로 꼴등이 되면 저희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야! 캐롤 리버스. 동현과는 5회. 어머나. 5회 차이가 납니다. 와, 완전히 멀어졌어. 그 긴급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뭔데? 커피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어떤 긴급 조치가 시행됐는지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 아니에요. 뭐야? 아, 미치겠어요 진짜. 어제. 동현 형이 너무 갑자기 잘하니까. 언제 만났어? 선물이 하나 있어요. 뭐요? 에이프하잖아요. 네. 오! 오! 대박! 오케이! 진짜? 야! 말이 돼? 내가 아, 이거 되게 괜찮나? 이렇게 알려줘서? 아니, 너 미안하잖아. 아, 지금 뭐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어? 뭐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야, 범위가 너무 쉽지 않나 이러면? 그게 난 그게 쉬울까 봐 그렇지. 딱 봤을 때 아, 요거 나오겠네. 여기 나오겠네. 그런 느낌 알까 봐 그렇지. 한 번에 끝낼게요. 그게 낫겠다. 그죠? 진짜 끝냅니다. 예? 네? 진짜 끝냅니다.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다들 개인기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주량 만들어야 돼. 이거. 진짜 범위 줬어. 진짜로? 드디어 동현 씨에게 진짜? 2라운드 기간과 그 가수의 이름을 정확히 그냥 오픈했어. 아, 그냥 막 줬네. 네, 뭐야, 다 그냥 드렸어. 놀토 최초예요. 놀토 최초고. 네. 아니 근데 2라운드예요? 네. 1라운드가 아니고?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아, 편안하게 왜? 호흡을 주세요. 그 사이에 또 까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 지금 그 사이에? 근데 좀 공부를 좀 철저히 했나 봐요. 네, 뭐 솔직히 말해서 연도까지 알려주셔가지고 이거는 좀 저를 좀 무시한 게 아닌가 했죠. 대부분 그리한다, 저 오빠 진짜. 여러분들 2라운드는 그냥 회식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나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동현이가 만약에 딱 원샷 받고 하면은 그걸 제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전체 회식을 한번 써. 전체 회식을 한번 써. 제발. 우리 위한 거예요. 선배 위한 거예요. 늘 회식하시긴 하는데 전체 회식. 전체. 만약에 원샷을 못 받으면은 그거는 동현이가 전체 회식. 아, 좋다. 우리는 이와 저런 회식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김동현 화이팅! 화이팅! 있습니다. 자, 거기 전체 회식. 자, 거기까지. 자,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좋아요. 함께 외치면서 출발하시죠. 놀토 나이스. 자, 미술국으로 갑니다. 미술국. 아주 미쳐버려. 신기반기 시작. 보듯하다. 여름이 들려. 야, 순대국 너무 좋지. 순대국 먹을 사람. 나와 있습니다. 아, 난 너무 좋아. 오늘 여러분과 대결 펼칠 가수 2010년.
2010년. 오, 옛날 노래. 나 좋아하는 연도인데. 강한데? 2010년. 강한데요? 샤이니도 활동하지 않았어요, 2010년에? 저희 데뷔 2년 차 때. 2년 차 때. 2010년으로 갑니다. 좋아. 뉴트로 열풍을 일으킨. 뉴트로? 그때 뉴트로 열풍을 일으켰다고? 그럼 옛날 가수? 복고 퀸들. 원더걸스? 티아라. 티아라다. 티아라입니다. 원더걸스 버전이야. 자, 티아라와 대결을 펼칩니다. 자, 우와, 나 진짜 많이 들었는데. 많이 활동했죠? 오늘 또 오마이걸도 나오고. 쉽지 않은 팀인데. 대박. 자, 오늘 대결을 펼칠 노래는 2010년 12월에 발매한 미니 2집의 타이틀곡. 진짜로? 야야야입니다. 야야야. 그 노래 되게 쉬운데? Let me see y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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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그렇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야야야. 다 같이. 티아라는 야야야. 동현은 으쌰. 뭐야? 어딘데? 지금! 네? 네? 잠깐만요. 됐습니다. 적어주세요. 울랄라, 울랄라, 울랄라 하지 않으세요? 자, 어디서 오셨어요? 왜 그래요? 예. 아, 이거 음방으로 떠나면 나 바로 맞출 수 있는데. 가라, 잠깐만. 가라, 잠깐만요. 잠깐만. 빨리 좀 떠나가, 빨리. 저기, 키씨, 이리 와봐요. 지금 음방 쪽으로 갑니다. 네. 그때 2년, 샤이니 데뷔 2년 차 때. MK 대기실이야. 간다. 추억여행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추억여행 말고는 답이 없다, 이거.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이거 신을 얕봤지. 갔다 왔어요. 그러고 들었어요? 신을 얕봤지. 빠르게 좀 도르르 가도 될까요? 한 해부터 쭉 갑니다. 일단 한 해부터 갑니다. 한 해 5분. 안 만나 딱가 딱가 하고 끝났어. 그럼 깐깐 좀 귀엽게 좀 해주세요. 깐깐 귀엽게. 깐깐 귀엽게요? 예. 딱가 딱가. 으악이래, 으악. 탱고 5분. 이럴까 저럴까. 깐깐 맞네, 깐깐. 깐깐 그래. 깐깐. 비슷해, 비슷해. 따또 김동현, 머리, 정신은 온통 2라운드에 가 있는. 1라운드 필요 없어. 맞아, 나 지금 제일 중요해, 나 지금. 1라운드 이거 바스 보면 알아, 얼마나 1라운드 필요하냐. 1라운드는 버리겠다. 바스밭, 오픈. 네. 이거 봐. 딴딴도가 뭐야, 딴딴도. 그래, 또 같은 게 있어, 있긴. 또가 있나? 있어. 맞아. 난 처음에. 미니미니미니 오 미니미니미니미니 뭐 반복하다가 까 까만색 까만색 진짜 까만색 까만색 근데 저는 저렇게 반복되는 건지 모르고 미니미니 미니 떨려 미니 떨려 나도 여기 묻어가야 돼 나도 떨려 잘 들어도 막 미니미니미 이던데 형도 미니미니 미니미니미 뻐 까인 거 딸기 아 우리가 뭐 얘기하는 와중에 희의 표정이 좀 묘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린이도 여행이 왔구나. 지금 거의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맞을지 왜? 모르겠어요. 아니, 키는 아예 왔어. 아는 노래. 아는 노래래.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저는 원샷에 크게 막 이제. 아, 좀 빼요? 아, 좀. 노블리스 올리지. 되게 비슷해요, 저랑. 비슷해? 야.
자, 그러면 아린을 위해서 키는 조금 단어를 빼겠다. 와우. 자, 네. 미미. 가! 뭐야? 울랄라. 울랄랄랄라. 울랄랄랄라. 이렇게 들었거든요. 심지어 문제 구간 아니지 않았어요? 저 그냥 Let me see 랄랄랄라 이거 적은 것 같은데. 아, 그... 아, 제가... 미미 씨, 그게 잔상이 남아서 그냥 그걸 쓴 것 같아요. 그걸 쓴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너무 놀았나 봐요. 많이 만큼 따만큼 따만큼 아 또 이런 거 많이 좋았다. 저 사진 되게 공격적이다. 공격적이다. 사진 어떻게 했어? 어깨가 턱에 닿을 만큼. 거의 저런 경우는 부엉이 정도로 돌아간 거야. 그래도 장자재다 진짜. 애한테 부엉이가 뭐예요? 아니 이게 쉽지 않은 자세라고. 잘 나올 거야 하는 느낌이죠. 자 이제 아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린. 키가 인정한 아린. 귀인일세 귀인일세. 저기. 좀 그때 추억 여행을 한 거예요, 아니면 들은 거예요? 추억 여행도 했고, 제가 최근에도 들었어요. 최근에 어떻게 들었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자신 있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가도 될까요? 자, 좀 합의를 좀 해주시면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좋아요. 뒷부분을 아린 씨가 잡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미세하게 다른데 일단 저하고 아린 씨하고 나중에 좀 합쳐보겠습니다. 아, 가진 자들의 품격입니다. 뭐 편집까지 지가 다 알아서 하네요. 안그래라 그냥 지가 키 오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가 세 개가 나와야 됩니다. 영어 세 개. 짧은데 영어 세 개나? 미니. 아 이미 이제 아 오랜만이다. 뭐야? 우와 그게 우와. 있다만큼. 따만큼. 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아니 위에 영어는 좀 알려줘요. 미니 맞아? 야 미니 맞아? 미니 아니야. 아니야? 자 이제 아린 갑니다. 파스판 오픈. 이따만큼이 이따만큼 있어. 보이? 아, 지드근데 자, 노래를 안 해, 아예. 떨리네요. 아, 맞는 것 같아.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어. 맞는 것 같아. 저 뒤에 부분 안 들어갔던 것 같긴 해요. 떨리네로 끝났어? 요렇게 두근두근두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입력합니다. 여기라서.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포기하고 있어야지, 그냥. 가장 많이 맞춘 분 아주 영광스러워. 자 벌써 아리는 준비 들어갔고요. 막내. 아리입니다. 귀여워라. 아린 거리입니다. 예, 아린이에요. 여름이 들려. 여름이 들려. 아린 양이 오늘은 골드 차린 목표에 하고 나왔는데 원샷을 차지한다. 이거를 제보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막 축제 분위기에 막 웅성웅성하고 뭐 키치도 뭐 이렇게 쓰고 있고 뭐 아린 씨도 막 웃으면서 쓰고 있었어요. 동엽 선배님이 급하게 어디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뭘 잡으신 것 같았어요. 아, 느낌. 30분 좀 땡겨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3대 너른 글자 수 오픈합니다. 글자 수 26개인가? 징그럽다, 야 진짜. 야, 징그럽다, 정말. 진짜 좀 징그러워요. 곡 정보 드립니다, 곡 정보. 좋아하는 상대 앞에서 드는 심경을 담은 곡입니다. 심경? 이렇게 무섭던데? 앞부분 가사입니다. 영어! 세 개입니다. 영어가 세 개가 나와야 돼요. 영어 세 개. 키가 알고 있어. 반복이다. 이 가사랑 이 영어랑 이 뒤에 말이 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음절의 가사가 이거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입으로 계속 부르면서 이걸 어떻게 어머 짱이다 진짜 매니예요. 아 내가 비슷했어. 미니 또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붙여봤어. 그러고 이게 이렇게 글자가 많다고? 두근 설마 한 번 더? 에? 또 두근데? 또 떨리네. 두근두근두근데? 떨리네. 따만큼 따만큼 또 두근두근두근데 또 떨리네. 고 이랬었어. 완벽하다. 브라보. 퍼펙트. 와. 퍼펙트. 영어 많이 쓰시네.
진짜 한 뚝배기네. 너무 좋습니다. 이 상태인데, 이 상태인데 힌트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체크로 힌트를 쓰냐, 아니면 한 번 더 도전을 하냐? 골드천으로 확인만 할까? 동현이 확인만 더블 체크. 이게 다음에 힌트를 쓰면 우리 동현이 형을 우리 전체가 시험을 보게 할 수 있잖아요. 힌트를 들으면서 동현이 형이 우리가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지? 좀 더 쉽게 얘기해 줄래? 어떻게 남겨 좀 알아. 좀 어떻게. 반복기 좀 부탁한다면 다시 듣기는 남겨놓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반복기 부탁하네. 아, 그러면은 너무 간곡히 부탁하니까 골드천만 네. 사용하시죠. 진짜. 예. 골드천으로. 진짜로. 야 이러면은 자 미미가 약간 부담감 갖고 들어갑니다. 자 미미 바로 이분입니다. 난 한 글자 맞았어. 보여주세요. 아~ 뭐? 아~ 야 둘이 친하네. 둘이 친하네. 친한 어떻게 없는 자의 여유. 여름이 들려 없는 자의 여유. 없는 자의 여유는 뭐야? 자 저희 공식 룰로 초대 손님 미미가 듣는 걸로 합니다. 미미 골드샷 으쨔. 제발. 난 들려요. 처음 들었어요. 아, 본인이 듣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 근데 미미만 얘기만 믿고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다대창 한번 쓰실래요? 네, 그래요. 그래. 맞나 보다. 자, 아린 출발합니다. 출발. 불러주세요. 매니매니 따만큼 따만큼 또 두근두근두근데 또 딸리네 꼬이 꼬이 꼬이. 아는 자예요. 완전 정답이지. 현재인데 추억까지 있으면 된 거야. 정답이다. 그럼. 렛츠고. 됐어. 먹자. 한글씩. 배고파. 자신감. 난이도 별 다섯 개. 진짜 안 들리더라. 그러니까 오늘 그냥 골탕 먹이자. 뒤에 왜냐면 우리가 오픈해 줬잖아요. 오늘 거의 생방송으로. 네. 정답하면 보여주세요. 안 들려. 아린과 키의 콜라보로. 자 여러분 자리로 자리로 드립니다. 너무 좋다. 아 우리 하와이 부족도 순대국 좋아하나 봐요. 좋아요? 난두비 순대국 좋아해요. 야 순대 이행시 오랜만에 갑니다. 미미 갑니다. 순! 순진한 줄 아셨죠? 아니요. 대! 대박 섹시한 여자예요. 대박 섹시. 조금만 살자 항상 그 문구 넣어드릴게요. 해주세요. 예 대박 섹시. 오빠가 대단하네. 천남입니다.